사랑한 영. 자기소개. 울릉도 독도 심해 1500m 해양 신충수에서 미네랄을 추출하는 QBM 대표이사 장유경이야. 하는 일은? 1500m의 해양 심충수에서 미네랄을 끄집어내서 건강기능식품에도 쓰고 화장품의 원료로도 쓰고 앞으로는 더 좋은 기능성 제품을 만들 거야. 해양 심충수를 선택한 이유? 해양 심충수 속 미네랄은 이온화되어서 인체에 착착 흡수가 돼. 맛은 어때? 해양 심충수 자체는 짜지. 미네랄 워터랑 해양 심충수 차이? 육지에 있는 미네랄 워터는 미네랄 함량을 조정할 수가 없어. 해양 심충수는 미네랄 함량을 낮게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맛도 조금씩 달라져. QBM의 미네랄이 특별한 이유는? 수십 종이 밸런스 있게 함유되어 있어. 흡수가 잘 돼. 천연이야. 지원받은 프로그램? 해양수산 분야 신기술 기업 공이로 지정. 지원 후 성과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했고 R&D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고 제품들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인력들을 더 뽑을 수 있었어. 지원 사업 칭찬 좀. 공부 잘해주고 R&D에 있어서도 가점도 부여를 해주기 때문에 많은 해양수산 기업들이 우리처럼 기술을 개발해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울릉도 독도는 5천만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울릉도 독도를 내가 지켰다, 장장하게 지켰다 하실 수 있게끔 그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해양 심충수 러버 박진현 씨에게 한마디. 저희 미네랄 드셔보세요. 100살까지 댄스 걱정 안 하셔도 돼요.